지금 이제 슬슬 졸릴라 하는데 할 것도 없고, 그래서 막그 건축이나 좀 하려고 왔어요. 그 여기는 공항 만들려고 자리 터만 잡아놨는데, 이것도 미로 씨가 해줬어, 네모 만드는 거. 내일 하려다가 너무 한가해 가지고, 아, 지금 하려고요, 여러분. 네, 한가해서 지금 할 겁니다. 아,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아. 처음에 하던 거잖아, 이거. 나 봉지 이 조금씩 물을 어떻게 채워요? 너무 빡쳐요, 나 봉지. 아니, 나나 형님. 아, 왜 혼자 고통받고 계셔? 배우려고 노력 중이거든요. 아니, 이 상태로는 내일 오후 11시? 몇 시랬죠? 그 수요일 날 오후 11시요, 매주. 그때까지 못 자. 물 이거 수동으로 채우면 그때까지 못 자나요? 제가 그러면은 조금만 도움을 드릴게요. 조금만. 이거는 보자. 나무를 좀 없애고 이게 한칸 간격이면은 되게 좀 부자연스럽거든요. 네. 그래서 두 칸씩 하면은 좀덜 부자연스러워요. 아니면 세 칸? 이렇게 좀 약간 경사를 줄 때? 여기도 아니면은 자면 되니? 네, 이러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. 네, 나중에 그물 채울 때도 조금 어색할 수 있어가지고, 예, 네, 그러면은 완벽하죠. 아니, 근데 이거 설계한 거 봤을 때 되게 전 감각 있다고 느꼈어요, 보자마자. 들었죠, 여러분? 이게 한 7, 8년 한 사람들도 건축 드럽게 못하거든요. 맞아요. 못하는 연기만 잘하는 분 많이 알거든요. 아, 그래요? 연기파들만 엄청. 근데 나도 그런 사람들을 알것 같기도 하다. 뭐지? 빈틈만 채우는 명령어가 딱히 안 보이네. 그냥 일단 손으로 하다가 물은 한번 채우는 거 도와드려 볼게요.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오신 줄 알았는데, 그 일꾼이 왔네요. 남봉이 꾸. 제가 원래 이렇게 허당 같은 이미지가 아닌데, 신 버전이 좀 어렵네. 일꾼 편안. 아, 얘 잘하네. 오케이. 다된 건가? 일단 거의 여기가 좀 높은가? 원래 근데 높아야 좀 안전하게 하고, 차라리 나중에 지우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, 그죠? 아닌가? 그래도 네, 맞아요. 여기가 좀 낮아져야 되나? 이게 직사각형 형태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. 이러면은 잘라서 해야 돼요. 그럼, 아, 아니면은 네모네모로. 오케이, 오케이. 네. 저 지금 마린이 같은데요, 되게. 그 제가 만봉님 방송 봤더니 그때는 막 맵을 막 창조하던데, 왠지 곁에서 보면 약간, 좀 모자라 보이나요? 아, 제가 스트리머 하면서 이제 막그 연예인 같던 사람들이 이제 같이 게임해보고 그런 경우 생기거든요. 그런 거 약간 바보 같더라고요. 약간 그 같이 이거 건축하기 전에 창조주 같았는데 지금은 좀 되게 막, 오와 장난 아니다, 프로게이머들이 막 게임해보면 그 사람이긴 하구나,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남봉이. 오케이. 아, 뭐 나쁜 느낌은 아니니까요. 젠장. 이거 길을 서로 잇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약간 산책로처럼 여기 어디나 어디요? 반대편 길이랑 여기 길이랑 이어가지고 한번
호수 사이즈를 잡아봅시다. 아, 호수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? 완전? 네, 네. 여기를 땅을 좀 파고 어디 팔까요? 이제 한 칸. 제가 팔게요. 그 파란색 양털 기준으로 한번 파주실래요? 한 칸 내려갈까요? 아, 여기? 네, 한 칸만. 오케이. 어, 이거 바닥도 바꾸나요 혹시? 바닥이요? 어, 바닥은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. 저쪽은 모래긴 한데. 모래예요? 어, 모래로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. 근데 모두 다 모래로 바꾸기에는 좀 빡세니까 그 약간 외곽 쪽만 일단 다 파시면은 약간 MS 친 설명 하나 드릴게요. 오케이. 제가 자주 쓰는 표현 방식인. 이제 이게 한 칸 팠잖아요. 네. 이제 중앙 기점으로 조금 외곽만 남기고 중앙만 좀 파는 거예요. 약간 가운데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느낌? 이해하셨죠? 이해했습니다. 확실하죠? 예. 일단 이건 파고. 아, 혹시 잔디가 있으면 좀 그런가? 잔디 있어도 자연스러워요. 괜찮아요. 약간 그 물로 덮으면은 호수 안에 있는 이끼 같은 느낌 나서 나쁘지 않아요. 이렇게 됐잖아요. 이러면 이제 만약 모래를 좀 섞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제 이 외곽 쪽에 모래를 좀 한 칸씩 얹으셔도 돼요. 이건데. 아, 이것도 끝자락에만요. 조금 이렇게. 네, 끝자락이요. 약간 섬 건축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한데 뭐 캐나다의 호수는 이럴 수도 있으니까. 그럼 만능 단어인데 벌써 배우셨네. 되게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? 근데 진짜 땡 같아요. 저 물 저렇게 하니까 담아두는 거기 같은 진짜. 아니 이런 데 있다면서요? 아, 캐나다에 물로 있죠. 근데 한국에 없을까 봐 걱정돼서. 아, 다 이해하겠죠. 아, 그죠? 이거 아직 테두리 작업하기 전에 이거를 산책로를 이 호수를 한 바퀴 감는 거죠. 어, 제가 할게요. 그러면 요렇게 네? 동그랗게. 네, 동그랗게 자연스럽게. 아, 자연스럽게 제일 어려운데. 잘 깔고 있어요. 오늘 남궁님이랑 제대로 처음 얘기해보잖아요. 네. 좀 실례일 것 같긴 한데 좋은 뜻으로 좀 좋은 아빠가 되실 것 같아요. 애 칭찬 잘해줘가지고 애 이렇게 약간 자존감 되게 높은 애기를 키우실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제가 진짜 못하면은 그 열심히 갈구는 타입이거든요. 근데 진짜 잘하고 있어요. 이 말 마저도 약간 스윗해가지고 좋은 아빠가 되실 것 같아요. 저 진짜 순수하게 감탄하고 있답니다. 근데 저도 그 저한테 이 그 저보고 스윗하다는 사람은 처음이에요. 저 약간 좀 성격 파탄가 소리 듣고 살았는데. 아, 그래요? 몰랐네. 어, 좀 당황스럽네. 사람들 이상하네. 전 진짜 그 입에 발린 말 절대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. 아. 내가 너무 끔찍한 경우를 최근에 많이 봐서 그런가? 저한테 요즘 건축을 배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. 오늘 정말 끔찍한 수준이거든요. 나나양이 선녀라니. 선녀 그 자체인데. 아, 일단 제 말을 한 번에 알아들으시잖아요. 물이나 깔죠. 예. 어떡해. 아, 별거 아니에요. 아니, 저 방금 약간 선거진 것 같아서요. 너무 슬프다. 마님 집단이 하세요. 사랑합니까? 네.